듣고봐 듣고봐 헌즙 듣기 새집 더 조카봐 사실은 너에게 줄 헌집도 없어. 아 너무 슬프다 진짜 슬프다. 아니야 괜찮아. 없지만 나는 좋은 집 구경 가야겠다. 듣고봐 넌 여기 살아. 난 좋은 집 구경 갈게. 미안하다 헌집도 없어서. 세계 곳곳에 우리의 탄성을 자아내는 다양한 건축물들이 많지만 사실 울산에도 못지않게 특별한 건축물들이 많답니다. 그곳으로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실까요?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울주군에 위치한 큰나무 놀이터라는 어린이 실내 놀이공간인데요. 무려 울산광역시 건축상 우수상을 받은 곳이라고요. 아니 멋진 건 알겠는데 아니 뭐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네. 뭔가 나무들이 많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혹시 누구신지. 아 우리 여기 건축상을 받은 네. 설계를 하는 건축사입니다. 나무들이 막 이렇게 둘러싸 있고 또 이름도 큰 나무 놀이터예요. 그렇죠. 이게 뭐 어떤 컨셉의 놀이터인가요? 상북 쪽에 자연 경관이 너무 화려하고 산세가 좋다 아닙니까? 그 산세가 여기 같이 따라와서 우리나라 전통 건축물 박봉 지붕의 형태를 잡아져 있고 그거를 연결할 수 있는 가운데에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저 산세가 은행나무가 가을 되면은 노랗게 물드는 그런 이미지로 큰 나무 가 한 그루 더 서가 있는 그런 모양새고요. 아니 근데 대표님 제가 듣기로는 여기가 원래 폐교라고 들었거든요. 기존 건물이 딱 일자형으로 주입식 건물이라고 지금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형태의 디자인은 새로운 아이들에게 창작과 그 다음에 놀이문화 활동을 정말 잘 나타나게 할 수 있도록 공간 기획이라든지 건물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디자인되면서 설계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자였던 학교 건물은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둔각 형태로 평평했던 운동장은 뛰어놀 수 있는 멋진 언덕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애들 모래, 모래 문화를 같이 형성하기 위해서 흙을 다시 쌓아가지고 언덕을 만들어가지고 언덕 위에서 노는 그런 느낌을 줬고요. 자연스럽게 또 경사를 주면서 완만하게 해서 장애자 휠체어도 또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동산을 만드는 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설계해 주신 건축사님의 센스 덕분에 튼튼하면서도 안전한 또 다양한 재미를 품고 있는 공간이 탄생했는데요. 여기에 마감 자재 역시 흙을 사용해 아이들의 건강까지 챙겼습니다. 아니 대표님 근데 이게 그냥 창문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 실내 공간하고 이 데크하고 애들이 밖으로 와서 자연스럽게 뛰놀 수 있도록 공간에 경계가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놀이 문화를 만드는 그런 컨셉으로 보시면 됩니다. 커다란 통창 하나만 열면 이렇게 외부 공간과 바로 연결. 실내에서 놀다가도 곧장 바깥 놀이터로 나갈 수 있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테마로 한 실내 공간 큰나무 놀이터. 각 테마에 맞게 활동실이 꾸며져 있어 취향껏 놀기에도 좋았는데요. 이 중 건축사가 가장 애정하는 공간은 바로 가을시. 높은 가을 하늘을 표현하기 위해 특별히 증축했습니다. 완공된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떠셨어요? 실내와 실외가 건축물로 딱 단절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아이들 웃음소리 들으면 저희도 행복해지잖아요. 맞아요. 막 근심 걱정 괜히 맞아요. 사라지는 것 같고. 네. 여러분 행복을 주는 놀이터입니다. 많이 놀러와 주세요. 안녕. 뭐예요? 어딜 가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는데요.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이곳이 오래도록 남아지기를 바랍니다. 애들이 울산에 오고 싶고 또 울산에서 자라고 싶고 놀이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울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느끼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이번 주제 건축물 이렇게 멋진 건축물 본다 하지 않았어요? 아 놀이터까지는 좋았는데 왜 산에 올라오냐고. 어디 있는 거야? 건축물 하나도 없잖아. 한참을 걸어 올라온 이곳. 벽부터 천장까지 죄다 새카만 건축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사실 이곳은 2013년 대형 산불로 전소된 숲이었지만 그 자리에 타나목으로 카페를 지었습니다. 오, 이게 검정이라고 보시면. 이거 진짜 검정 묻어 나와요. 예. 근데 대표님 이게 약간 좀 타나목이라니까 왠지 좀 막 바스러질 것 같고 부서질 것 같고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불에 태움으로 해가지고 안에 좀이라든지 벌레도 죽게 되고 안에 편백나무에서 나오는 그 불에 태우다 보면 나오는 성분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또 오래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법이 있는 이게 타나목입니다. 오래 써도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는 목재 중에 최고급 목재라 불리는 탄화목. 여기에 블랙에 가까운 컬러라 고급스러움은 덤입니다. 조금 더 만지고 건물 외벽을 따라 걷다 보면 이런 공간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거 어떤 의미로 또 설치를? 손님들 오시면 자연 속에 있는 자기 모습을 담아가시라고 꽃을 많이 심어 놓을 테니까 꽃하고 자연과 본인 모습을 예쁘게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사계절을 다 담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유리벽을 지나 건물 뒤편으로 오면 이렇게 예쁜 비밀 공간도 있는데요. 사실 화재에서 살아남은 다섯 그루의 나무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라고 해요. 덕분에 지금은 이곳을 찾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나무를 지키기 위해 동그랗게 자른 건물 천장. 이렇게 지붕 대신 나무가 뜨거운 햇살을 막아줍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입구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공간이 바로 전시 코너인데요. 신진 작가들을 위해 무료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건축물 구경도 했겠다. 시원한 커피 한잔 해야죠. 바깥과 다른 아늑한 원목 스타일의 카페 내부. 여기에 알록달록 다양한 종류의 빵들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커피는 또 어떻고요? 오, 야, 이건 뭐예요, 대표님? 알겠습니다. 야, 이렇게 또 만남빵과 또 시원한 음료 먹으니까 이제야 약간 이 건축물 안이 좀 눈에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밖에서 봤을 때와 또 안에 들어왔을 때가 좀 사뭇 달라요. 새살이 돋아나는 그런 원목 공모를 해가지고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은 형상화가 좀 표시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좀 구성을 했었습니다. 구상부터 해가지고는 3년 정도 걸렸습니다. 3년이나요? 예. 꽃도 더 많이 갖다 심고 나무도 더 예쁜 나무 심고 많은 분들이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 산책 코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걸어보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다양한 숨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울산의 특별한 건축물 탐방. 이색 여행길 떠나고 싶은 분들께 강추합니다.